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다.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. 피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어떤 어려움이 와도, 어떤 무서운 문제를 만나도,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진짜 두려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부른다면 우리가 만난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라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. 이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, 여러분? 그가 광야에서 도대체 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과 미래가 없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홀로 남은 그 광야에서 너무 두려운 문제가 많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뭘 기도해요?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달라.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 세상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.